네, 이번 시간에는 토픽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글 목록을 보여주는 페이지인 list.php라고 하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현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list.php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토픽의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이 토픽의 리스트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항목들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리스트를 보여주는가, 토픽을 보여주는가를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할 때 사용하는 SQL은 insert. 자, insert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자, insert라고 하는 SQL문을 어떻게 PHP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조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죠. 즉,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화면에 이렇게 HTML로 표현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때 바로 배열과 반복문이 결합된 형태가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문법 시간에 제가 배열과 배열을 설명드리면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문과 결합됐을 때 어떤 강력한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배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어레이에, 배열 아래 담겨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포문이나 while문과 같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배열 안에 담겨 있는 값을 이용해서 이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list.php의 코드를 보면 코드를 보기 전에 자, list.php는 두 가지 형태의 동작 방법을 갖습니다. 자, 처음에는 list.php라고 그냥 입력했을 때, 순수하게, 요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예, 그게 하나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본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항목을 클릭했을 때, 요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클릭할 때마다 여기 있는 항목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ID 값이 ID라고 하는 이름으로 get 방식으로 index.php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list.php라고 하는 PHP는 자, 두 가지 형태의 입력 방법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는 ID는 9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ID의 값이 list.php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입력 값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값이 전달되나요? 없을 묻자입니다. 아무런 값도 전달이 되지 않는 그두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list.php는 내부적으로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죠. 예,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조건문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코드를 보면 자, 우선 위에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명령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ySQL Underbar Query도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번에 들어가는 SQL문은 Select 별표 from Topic입니다. 자, Select 별표 from Topic은 자, 여기에 있는 이 Topic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모든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 다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요거를 MySQL 클라이언트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붙여넣기 했을 때 자, 요런 식의 화면이 요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요거를 이 PHP에서 클라이언트가 돼서 MySQL 서버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오는가 를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선 MySQL 쿼리에서 명령이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SQL 문이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한 작업을 거쳐서 서버에 접속이 되고 서버는 우리에게 어떠한 값을 리턴하는데 그게 바로 MySQL query라고 하는 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 값이 제공된다는 겁니다. 제공된다는 겁니다. 즉 이게 입력 값이라면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한 출력 값이 바로 $listResult라고 하는 저 변수에 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저 변수에 담겨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 테이블에 담겨 있는 데이터일까요?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걸 보통 리소스 형식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예, 그거 지금 설명드리면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안에는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 또는 그 데이터를 식별하는 식별자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데이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것을 처리하는 건 다소 복잡해요. 그래서 얘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면 제가 여기서 엑싯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다가 임시로 얘가 동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기 위한 코드를 넣어놓을게요. 자 우선 MySQL patch array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 또는 예, array. 자 그리고 이 MySQL patch array라는 함수는 list_result라고 하는 저 MySQL query가 리턴한 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MySQL query가 어떤 값을 리턴할 거잖아요. 바로 그 리턴된 값을 MySQL query의 query array의 입력값으로 받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MySQL patch array가 리턴한 값이 또 있는데 그 값을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자, row 행이란 뜻이죠. 자, 이거를 print r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php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뭔가 출력이 됐죠? 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디는 이고, 타이틀은 A 뭐고, 디스크립션은 뭐고, 크리에이티드는 뭐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정보는 뭘까요? 자, 이 정보는 우리가 MySQL 클라이언트로 조회했을 때 나오는 정보의 내용인데요. 자, 이 중에서 아이디 값이 2인 행은 요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만큼이 같은 행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아이디 값이 2인 행의 타이틀은 요거잖아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본문 SDF 뭐뭐뭐잖아요? 바로 요게 요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끝에 21초로 끝나죠? 얘도 21초로 끝납니다. 바로 요 배열 안에, 이 배열 안에, 배열 안에 요 이 아이디 값이 2번인 행의 데이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근데 0,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값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요 배열, 이 배열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필드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올 때는 자, 예를 들면 저 배열의 이름이 저 배열이 row라는 변수에 담겨 있다면 아이디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첫 번째 id라고 하셔도 얘는 2가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row 0이라고 해도 얘 값은 2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MySQL patch array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인자로 전달된 이 결과의 데이터 중에서 하나의 행을 가져옵니다. 하나의 행. 영어로 뭐죠? 그리고 그 행에 대한 값은 배열로 저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예, 이름이나 숫자, 예, 숫자인 인덱스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숫자 인덱스로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echo 하고서
id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실행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2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id라고 하는 id 대신에 인덱스인 0을 놓고 실행시켜보면 똑같이 2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 MySQL patch array라고 하는 저 함수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요것의 결과는 하나의 행을 배열 안에 담죠. 그리고 저는 저 배열에 0이나 또는 id라고 하는 인덱스를 통해서 그 행에 대한 id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title이라고 해서 title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itle 값이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내용을 너무 대충 넣어가지고 좀 내용이 이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요. 자, 제가 여기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싹 지울게요. 너무 더럽혀졌어요. delete from topic 그리고 세미콜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저 topic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delete 명령은 아주 위험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4줄이 삭제가 됐다고 나오죠? 제가 이거를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죠. 지금 저처럼 자, 여기 있는 exit 코드 있죠? exit 코드가 있기 때문에 뒤에 게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작성한 코드를 일단은 없앤 겁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 1.html html이란 자, 그 다음에는 2.css css란 세 개만 할게요. 3.javascript JavaScript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깔끔한 형태로 데이터를 새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코드를 다시 살려서 여기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엑싯을 살릴게요. 자, 그럼 그 결과는 HTML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6행과 7행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한 번 더 실행시킨다고 하면 여기 있는 10행에 있는 row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실행해보면 알겠죠. 자,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제가 실행을 해보죠. 자, 1.html 그리고 2.css가 떴습니다. 자, 1.html, 2.css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기 있는 첫 번째 1.html이 바로 요것이고 2.css가 바로 요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이것이고 이것의 결과가 이것이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MySQL patch array를 실행할 때마다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 한 행씩 담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 이 로우에는 요게 담겨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로우에는 요게 담겨 있는 거죠. 예, 제가 선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예, 충분히 이 흐름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고비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여러 번 중복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세 번 호출을 하면 모든 행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각 자, HTML 문법은 좀 틀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UL 그리고 PHP를 시작하고 또 PHP를 끝내고 UL 이렇게 한 다음에 echo에다가 li.li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PHP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요 구간, 여기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요 테이블에 담겨있는 요 값들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테이블에 새로운 행을 추가했다.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이 코드를 한 줄 더 copy and paste해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여기 있는 특정한 행을 삭제했다. 특정한 행을 삭제했다면 현재 잔류하고 있는 남아있는 행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의 행을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행이 몇 개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는 가능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요렇게 되면 행이 부족하면 에러를 낼 겁니다. 그리고 행이 더 많으면 행을 출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MySQL Patch Array라고 하는 이 함수의 속성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있는 행의 숫자만큼 이 MySQL Patch Array를 실행을 시켰죠. 근데 제가 행보다 더 많이 MySQL Patch Array를 실행했을 때 MySQL Patch Array라는 저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행의 숫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숫자와 관계없이 이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MySQL Patch Array를 제가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ySQL Patch Array는 1, 2, 3, 4, 네 번 호출이 됐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1행, 2행, 3행까지 있습니다. 즉, 얘가 이 행의 숫자보다 더 많이 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row라고 하는 변수에 어떠한 값이 담겨 있을까? 그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자, 그럼 그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badump row에서 이것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echo를 카피해서 뭐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export false가 나오죠. 예, 뒤에다가 콤마 1을 하면 되는데 자, by export가 뭔지 모르셔도 되고
$row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 형식인지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li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false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요 MySQL patch array라고 하는 저 함수는 한 번 실행될 때마다 하나의 행을 배열로 리턴해 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행이 존재하지 않을 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상에 그때 MySQL patch array는 false를 리턴한다 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행들을 화면에 출력할 때 알고 있어야 될 MySQL 패치 어레이의 어떤 성질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자, 그럼 요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죠. MySQL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더 이상 리턴할 값이 없을 때 false가 리턴이 되고, 리턴할 값이 있을 때 array가 리턴이 됩니다. 자, 근데 그 array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는 어떤 조건문의 맥락에서 false가 아닌 값, false가 아닌 값은 true로 간주가 됩니다. PHP는. 그리고 array도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true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마지막에 있는 요 MySQL 패치는 더 이상 행이 없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하는 것이지만, 그 위에 있는 것들은 array를 리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이것은 PHP에서 true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true 어때요? true, false가 된다는 거죠. 자, 요것을 어디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반복적인 일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코드들, 요 코드와 요 코드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완전히 똑같은 코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copy and paste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반복을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을 제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는 반복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문의 종류 중에는 포문이 있고 while문이 있는데 그 중에 while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while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while문은 이 while문의 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반복의 조건이 올 수 있는 값은 boolean이기 때문에 true 아니면 false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true인 동안 중괄호 안쪽에 있는 모종의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괄호 안에 있는 값이 false가 될 때까지. 자, 이거 왠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죠? 어때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MySQL 패치 어레이는 행이 있는 동안은 true를 리턴합니다. 물론 그건 배열이지만 배열은 false가 아니기 때문에 true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행이 더 이상 없을 때 false를 리턴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점을 요 괄호 안에 넣는다면 반복문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요 두 가지의 MySQL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놈의 속성, 성격과 이 while이라고 하는 반복문의 성격을 조합하면 우리가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코드를 copy and paste 하지 않고도 하나의 코드로도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걸 싹 지우고 이거 하나만 남겨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row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제가 이 MySQL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row에 담기긴 하지만 만약에 옆에 $row2가 있다면 그 값은
row2에도 담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전체가 예, MySQL 패치 어레이가 리턴한 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while 자, 요걸 하기 위해서예요. 어때요? y문 안쪽에 MySQL 패치 어레이가 들어갔죠? 그리고 MySQL 패치 어레이는 더 이상 행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어레이를 리턴합니다. 그 얘기는 true를 리턴한다는 거죠. 더 이상 행이 없을 때 false를 리턴하면서 더 이상 방법문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리턴한 값은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서 이것이 이 방법문 안쪽에 내용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MySQL 패치 어레이가 리턴하는 값 전체가 $row까지 합쳐서 true 아니면 false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삼행만 출력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delete from topic where id는 19를 하면 이 중에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행이 삭제가 되죠? 자, delete. 자, 오타가 있어서 제가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녹화가 조금 꼬여서 화면이 조금 점프를 했어요. 자, 여기 delete from topic id 값이 19인 행을 여기서 지웠죠? 그 다음에 제가 select 별표 from topic을 하니까 두 개의 행이 출력이 됐고 제가 이 화면을 리로드 하니까 이 두 개의 행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된 거죠. 우린 더 이상 copy and paste를 코드를 MySQL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copy and paste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우리가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했던 이 코드 이만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밑에 있는 예제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행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여기 중간쯤 가면 자, 여기 49행에 이렇게 생긴 코드가 있네요. 자, 이 코드가 저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while문 이 while문은 예, 아유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자, 그냥 박스로 해야겠어요. 이 while문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니까요. 이 while문에 담긴 row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자, 앞에 있는 li는 항목을 의미하는 태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a 태그가 등장하고 a 태그가 닫혔습니다. 이것은 a 태그 안쪽에 링크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럼 그 링크의 이름 링크의 제목이 요 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row title이라고 하는 값이 그 값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HTML 스페셜 캐릭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용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 큰 따옴표가 나왔죠? 그리고 큰 따옴표가 나왔는데 요 큰 따옴표는 href라는 속성의 값의 시작을 의미하는 큰 따옴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PHP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이지 않으면 요만큼의 구간이 문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역슬래시를 붙인 겁니다. 역슬래시를 붙이면 요 역슬래시 뒤에 있는 큰 따옴표는 문자와 문자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문자 큰 따옴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문자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쭉 문자로 사용이 되다가 자 중괄호가 등장했어요. 중괄호라고 하는 것은 PHP에서 자 문자 안에서 중괄호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변수 여기 있는 이 변수 있죠? 이 변수가 문자가 아니라 변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기호입니다. 즉, 로우라고 하는 배열 안에 id라고 하는 식별자의 값이 그 중괄호 안쪽에 이 구간에 대체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역슬래시 따옴표가 등장해서 저 따옴표가 문자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의미하도록 또 했고 실제로 이 문자가 끝나는 지점은 이곳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점을 써서 점을 사용해서 문자와 문자를 결합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 앞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죠? 도메인도 지정하지 않고 그리고 물음표하고 아이디는 뭐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요 앞에는 암시적으로 현재 파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파일은 list.php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URL상에서는 물음표 id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링크에다 롤오버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list.ph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하면 요 뒤에 물음표 아이디는 17이라고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상대 경로. 자, 근데 우리 수업에서 이 경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생활코딩 HTML 수업에 링크 부분에 아마 이거에 대한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상대 경로나 절대 경로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직접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전 여기서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여기다가 적어보면 자, list.php도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는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점 슬래시를 붙이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소를 전체를 풀로 적어주는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변경한 사항들 하나하나는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전에 있던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왼쪽 부분에 이렇게 내용이 추가되는 것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약간 한번 끊고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이 list.php 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